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 지구 내 거라고. 어? 지구가 누나 거라고? 응. 얘도 내 거야. 이거 다 가질 거야? 너 안 줄 거야? 어, 누나 다 해. 어차피 누나가 내 거니까. 저희가 지금 악수를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발쑥 박수를 나죠. 예, 고맙습니다, 왕규 씨. 그 혹시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제로투 가시죠. 잠시만, 잠시 아니 조금만 있어봐. 제로투, 조금만해. 제로투, 제로투, 제로투. 너 어차피 나중에 반캠 하고 싶어도 못해. 다시는 만개. 됐어. 됐어. 이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거라도 시켰는지 알아? 자, 너 유튜브 쓰라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너 그러면 뭔지 알아? 너 이제 합법적인 제로투가 있습니다 썸네일을 쓸 수 있어, 유튜브 제목이랑. 내가 님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모두에게 저주가 되는 거야. 야호. 아무튼 뭐지? 수고하셨습니다. 콩콩콩. 콩콩, 여보세요? 헤헤이. 아, 뭐야? 콩파리파. 헤헤헤헤. 나 아니야. 이번엔 진짜 파리파. 아니야. 나 진짜 개억울해. 아니, 콩파리파. 기억나?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아, 너 혹시 또 술 마신 거야? 세용? 아니. 미친놈. 가자. 가자.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야, 이거 문 남매잖아. 야, 남매가 너가 술 마시고 그날 네가 떠고 생각을 해, 네가. 얼마나 많은 클립이 수출됐는지 알아? 파리파.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재우마, 까까머리 남자로 하지 말라고. 야, 이거 열자, 이거 열자. 야, 나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뭐야,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나 했어. 난 됐어. 너 나이스. 야, 역시 똑똑해. 이게 명문가는 다르다. 재우마.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 뭐 하는 거야? 그날 기억나니? 나 아직 그때 대답을 안 했어. 죽어!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아, 내가 먼저 길라 했는데! 나 우리 투수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하고. 극기에 대한 경매 좀 할게요. 예예예. 예, 예, 하세요. 아? 안할씨, 안할씨 매국노. 어? 오케이하다. 아, home and native land. To battle love. 우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자동 반응되는 거지, 우리는. 하루 종일 틀어줘. 여기저기서 회사에서도 틀어주고 있잖아, 오케나다. 막 그렇다니까. 학교에서 막 초중 거 다 틀어주고, 대학교에서도 틀어주고. 회사에서도 한 번씩 틀어줘,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만 그랬는 건지 몰라. 우리 회사는 이제 아침에 약간 라디오 틀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전체 스피커로. 근데 그때 이제 항상 라디오 시작이 아침에 오니까 그때 이제 오케나다로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듣고. 회사가 뭐 엄청 조그만 회사는 아니었었어가지고. 학교 음악 시간대 불러? 학교 뮤직 시간대 처음으로 내가 반 학생들 앞에서 불렀던 게 캐나다 애국가고. 캐나다 애국가는 몇 절까지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첫 부분이 캐나다 끝이야. 컴온, 이거잖아. 나가기 전에 이거 봐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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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예. 예. 봤어? 0828 하트 442? 뭔 소리야? 나이스? 아니, 그런 거 안 적었어, 그런 거. 나이스? 아니, 저거 숫자 적기가 되게 다르단 말이야. 저 잘 안 적혀서, 다른 걸로 적혀서. 나이스? 말도 안 나오네, 어이가 없어서. 나이스? We will meet again. 안 보고 싶어, 일만 존나 시키고, 병신. 걷는 거 존나 도도해. 사냥 가는데 하이힐 신고 가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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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역 맞지? 이 새끼 맞지? 내 맞지? 말했지? 내 말했잖아! 맞잖아! 거봐! 내가 RPG 한두 번 해! 과거 회상. Like a god. 신처럼! 아, 뭐야, 이 새끼 생긴 게 좀 약간 존나 그건데? 악역인데? 얘 뭐지? 관상이 안 좋은데? 너 배신 때릴 거지? 아니, 얘가 뭔가 관상이 안 좋아 생긴 게. 나중에 저러고 눈 뜨면은 씨발 눈 안에 막 악마의 눈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뭔지 알죠, 님들? 너 내가 딱 봤어. 이놈 새끼 주위에서 볼 거야. 그래, 이제 내가 저렇게 막 데리고 가가지고 있잖아. 열심히 막, 어? 그냥 다 죽이면서 가면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너 때문에 드디어 얻었구나 악마의 구슬. 이질하면서 배신 때린다고. 과거 회상 끝. 그거 봐, 눈 뜨면! 내 말했지! 눈 뜨면 있다고 보인다 했잖아! 내 눈 뜨면 악마의 눈 있다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뭐래 거미한테 한 대 쳐맞고 쳐버리더니 병신 새끼. 뭐야 얘 족밥이면서. 뭐지? 아 걔 족밥 아니었어 얘? 이제 와가지고 폼 다 잡네.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 지구 내 거라고. 어? 지구가 누나 거라고? 이것도 내 거야. 이거 다 가질 거야? 너 안 줄 거임? 어 누나 다 해. 어차피 누나가 내 거니까. 우리 우결 끝났어. 맞네 미안. 근데 누나 왜? 원래 우결할 때는 이럴 때 막 사람들이 막 이응 영 이응 이런 거 해줬거든? 이제는 막 사람들이 악 더러워 치고 그렇게. 어떡하냐고? 응. 아, 너무 만말이라서 뭐라고 말 못하겠네. 아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어 초반에. 모험가 테스트에 참가한다며? 후배는 어떤 모험가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봤어? 네? 어... 모험가는 대부분 선배 극한의 우창 중. 어 무슨 일이야? 적대 세력이 망명의 섬에 봉인을 건드렸어. 망명의 섬은 누베스 밖에 있는 곳 아닌가요? 그런 외진 곳에도 침입자가 있을까요? 아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이니까. 예? 아니 선배가 존나 이게 우참하는 게 존나 웃기다고. 선배 진짜 우참 오지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소윤 씨.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 씨발 깡패들이라니까 얘. 털 날리는 거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놀라지 마세요. 아침 분량. 그것도 1층만. 1층만 아침 분량. 저기에 지하도 있고 2층도 있다. 근데 이게 님들 귀찮아가지고 가끔씩 막 청소기를 안 돌리고 싶은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님들. 진짜 뭉탱이로 그냥 그 왜 맥크리 궁수가 나오는 거 뭔지 알지? 어 그거 보면 막 굴러가고 있어 덩어리들. 아! 아 내 핸드폰 미친놈아. 아 밥 먹고 싶은가 본데. 단추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밥 먹자. 밥 먹으면 조용히 있겠지? 자 잔추는 놀랍게도 다른 강아지들이 먹는 그런 파를 먹지 않습니다. 잔추는 이제 비스킷을 먹는데요. 문제는 개새끼인 줄 알면서 먹어요. 단추 일로? 단추 밥 먹자. 뭐야 존나 미련 없는 것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님들 근데 단추를 먹는 걸로 효롱되는 친구가 아니야. 봐봐 먹지마 씨. 뭐야 먹지마 뭐지? 내가 오히려 기분이 더 이상한데? 봐봐 얘는 밥 다 먹었는데도 따라다니잖아. 먹을까? 하면서 따라오는데 쟤는 이제 먹을 거는 효능이 안 돼. 아 정신없어. 하하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바로 데일리 캐나다 라이프라는. 야 인마 샤코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인마. 어? 이 초밥 새끼가 어디서 시바 같은 샤코를 가고 있어. 응?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아 갈거 존 나왔네. 범죄 조직은 어차피 아 어차피 못 갈 것 같아 씨발 안 해. 아니 나 느낌 왔어. 아칼리 안 나와. 아니 나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야. 진짜 안 나와. 끝까지 씨발 절대 칠 범죄 조직 안 되고. 아 이런 말에 그냥 소풍 하나 가지고 올 걸 이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이 씨발. 패배. 진짜 이 X 같은 거 플레 갈 거 아니잖아? 이 말도 옳다. 아니지 플레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옆에 애들 옆에 두고 나만 고향이 없어? 어 잠시만요 혹시 고향이 없으세요? 아 혹시 고향이 없 집에 고향이 없으세요? 아 고양이 없는 집도 있구나. 아 없는 거 좋아 님들. 왜냐면은 아, 털 날리고 청소기 돌려가는 거 너무 귀찮아 힘들어. 어? 봐봐 쟤도 동의하네. 야 그거 밟으면 안 돼. 토비 안 돼. 내려. 아니 토비가 가끔씩 왜 전기식 그거 있잖아요 님들 불 올리는 거 있잖아. 인덕션 위에 올라가지고 인덕션 왜 손가락에 쭉 올려놓으면 켜지잖아? 거기 가끔씩 발바닥 올리면은 핑크 젤리가 그거에 반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한 번씩 켜져 저게. 그래서 저게 가끔씩 위험하다니까. 진짜 저러다가 갑자기 불 올라가면 어떡해. 폐악실 부리지 마 좀. 어? 깔콘이랑 쓰고 있는 주제. 어 화났다.